그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출시된 제품으로 그 일반 빠조명이 아닌 직광형 빠조명을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반 빠조명과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빠조명 같은 경우는 그 LED에 대한 빛이 그 오브젝트 전체에 확산되는 빛으로 퍼지기 때문에 특별한 미세한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,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어떤 스크래치를 보려고 광량 자체를 올리면 전체적인 면으로 시츄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. 이번에 지금 직광형 이 빠조명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그 빛을 직광할 수 있는 렌즈를 적용을 해서요. 빛의 퍼지는 빛이 아닌 지친성을 띈 빛을 좀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그 이런 아크릴이나 유리 재질에 있는 미세한 스크래치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번에 지금 설명드린 제품은 저희의 그 DS 스트로브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저희 이 스트로브 컨트롤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페이지 기능이 있어서 메모리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페이지마다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스트로브 그 트리거 속도를 다르게 하면 그 설정값에 따라서 이제 스트로브 제어가 가능한 거고요. 그래서 채널별 구간, 시간별 구간 그거로 제어를 각각 해놓은 이 그 팔각 조명으로 지금 그 제어 방식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.